높아지니까 저 주파수 대역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트랜스 비율이 높을수록 이제 그 대응 대역 혹은 대역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40배보다도 50배는 더 좁아지고 그렇지. 막 이제 그리고 한 10배는 더 확 넓어지고 10배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가 20에서 2만까지는 너무 쉽게 구현돼요. 한 40kg까지 구현돼요. 근데 그 30배 뭐 이런 거는 20에서 20도 힘들어요. 웨스턴 618B를 제가 재봤는데 618B 재보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50Hz에서 겨우 3D기 잡았을 때 50에서 15,000까지 안 나와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도 뭐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가 워낙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헤드앰프 같은 경우는 가볍지 내부장이 그래서 1에서 6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분리를 해봅시다. 1옴대, 6옴대, 1, 3, 6,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임팩턴스를 올 때, 헤드앰프는 적어도 5배에서 10배 정도의 임팩턴스를 갖는 저항을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항을 어디다 달아줘요? 헤드앰프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저항을 이렇게 내가 얼마라고 하는 로딩처럼 조정하는 놈도 있고 아니면은 열어서 보면은 입력단 그러니까 입력 그 단자 앞눈 단자가 있잖아요. 아시는 단자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딥 스위치로 있는 게 딥 스위치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저항 두 개 딱 달게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납땜을 해서 저항을 달아줍니다. 근데 그거는 요 내부 임피던스 가득히 내부 임피던스에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소리가 배터리가 없다. 이게 로딩 임팩턴스인데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짐이다가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트랜스는 요거는 좀 달라. 개념이. 어떻게 잡아주냐. 자, 아주 작은 1옴, 0.5옴 이렇게 있는 내부의 저항이 작으면 그냥 1대1로 써도 돼요. 뭘 1대1로 써요? 승합 트랜스의 입력 임팩턴스를 얘가 1옴이었으면 얘도 1옴짜리 맞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승합 트랜스의 입력 입력 비가 그러면은 1대1 좀 뭐야? 그러니까 입력 저항대 이게 가득지 저항대 그 승합 트랜스의 입력 저항이 아니 이게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트랜스 자체의 1차와 2차의 그 이야기고 자네가 이야기하는 아니,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 아니, 자, 여기다 어쨌든 승합 트랜스.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으면은, 자, 그러면은, 자, 이, 저 3옴짜리다. 그러면은 승합비가 몇 대 몇 해야 되는데, 뭐, 이, 뭘 다르라, 뭐, 붙여라, 뭐, 이게. 아니, 그, 원래는 좋은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었다니까. 그, 돌려주거나, 아니면 딥 스위치 바꾸거나, 다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3옴짜리 카트리지를 쓰면, 그렇죠. 몇 배짜리, 저, 그 승합 트랜스를 써야 되냐? 요거를 지금 얘기해 달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짜리보다 조금 있으면 나가는 지금 배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섰고 로딩 임팩턴스 장을 얼마나 줄 것이냐. 사실은 MC 반을 쓰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소리가 너무 이게 로딩 임팩턴스가 너무 작아. 장값이 작다 말 작으면 짐을 많이 실은 것처럼 돼요. 1톤짜리 트럭에 한 3톤 짐을 실은 것처럼 돼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뻑뻑하고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여기다 저항을 큰 걸 달았어요. 로딩 임팩턴스가 커져. 그러면 부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 트럭에 짐을 100g만 실었어. 그러면 차가 조금만 뭐 돌이 있으면 탁탁 튀어버릴 거 아니에요. 밑에 바퀴 바닥에 있는 뭐 조그만 것들에서 탁탁탁탁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1톤 트럭에 1톤을 딱 정확하게 실으면 1톤 트럭이 벤츠처럼 움직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잘 잃지도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이 부하가 딱 맞았을 때, 그 부하가 딱 맞았을 때 좋은 소리를 냅니다. 근데 부하가 너무 크면 불안 소리가 나고 막 뻑뻑해 소리가. 막 뭔가 소리가 여운도 피아노 소리가 땡 해야 되는데 땡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벼우면 땡 해야 되는데 쨍 하는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좀 칠렁거린다는 느낌이 있죠.
그것부터 설명해야 돼. 그래서 이 수학 선생님께서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 B가 1대 20이다, 1대 30이다, 1대 40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네. 아니고 내부의 임피던스 A, 네. 요 승합 트랜스의 입력 임피던스 B, 네. 요 비율. 예. 그러면 자, 아니지, 이걸 알아야지. 승합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얼마인데,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내부 임피던스하고 그 카트리지 내부 임피던스하고 1차, 그러니까 1차 승합 트랜스 임피던스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참고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 얘기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 승합 트랜스를 쓰게 되면 요 비율이 내부에 있는 저항값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요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하고 여기 내부 임피던스하고 여기 받는 임피던스가 달라져.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거의 1대1로 잡아주고 돼. 그래서 1옴 미만 이럴 때는 요게 예를 들어서 1옴이었다 내부가. 그러면 승합 1차 측도 1옴 정도 잡아줘도. 2차 측? 1차 측? 1차 측. 2차 측은 여기 그러니까. 뭐 1대 몇 수십 배가 되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고, 이건 빼자고, 이거는 잡으라고. 뒤에 거는. 뒤에 거는 잊혀주세요. 2차 측은 어쨌든 요 뒤에 코너 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47%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아, 그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요 앞에 거, 승합 트랜스의 1차 측만 보자고요. 근데 3옴 넘어서고 5옴, 6옴 이렇게 가면 한 2배 정도 잡아주면 돼요. 2배. 1대 2 정도. 그러니까 요게 5옴이다. 그러면 여기는 15옴 정도.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T2000 같아요. T2000. 승합 트랜스 T2000 보면 입력 임피던스 15옴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에 걸어주는 가격지는 5옴 미만의 SPO나 뭐 기타 등등 이걸 걸어주라고 되어있잖아. 그래서 그거 1대 2 정도 되잖아. 근데 이제 커지면 뭐 15옴 정도 된다. 그래서 15옴 정도 된다. 그러면 얘는 2배 갖고 안 돼. 4배나 한 5배나 이렇게 잡아줘야 이제 이게 소리가 잘 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24옴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 4-5배 정도 잡아주면 좋다. 24옴이 25옴이라 치면 4배면 한. 그럼 그건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공식이 없다. 그러니까 1옴 이하는 1대1로 주는 게 좋고. 아니 그렇게 줄 수도 그거, 있다. 아니 그 중요한 얘기한테 5옴 미만은 한 5배 정도? 5옴 미만은? 5옴 미만은 보통 뭐 한 2배나 3배 정도. 아, 2-3배 정도?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써보니까 좋더라는 거야. 5옴 이상은 한 5배 정도? 5옴 이상 5옴 이상 그거 되면 한 3배, 4배 정도 이렇게 가고 1옴 미만이고 이럴 때는 1대1로 같은 그러면 103이 45옴이면은 그러면은 1차 스카 트랜스 1차 저기 뭐야 옴수가 몇 옴수 해야 되는 거야? 2차? 2차 자 기본적으로 네. 곱하기 5개 정도 하면 얼마야? 어 그래요? 그렇게 높이 줘야 돼? 네 200옴 아니면 그 보통 옛날 그 이제 입력 트랜스들이 보면 155옴 아니면 600옴이잖아요. 그렇죠. 600옴이니까 150 정도 걸었으면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을 거야. 어쨌든 그 저 1차 저 1차 측보다는 그러니까 그 내부 임피던스보다는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게 무조건 높아야 돼요. 재밌는 그래야 가니까. 어. 자 여기에 지금 25옴, 45옴이 써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설계했는지 난 모르지만, 모르지만, 예. 원래는 25원, 40원 표시할 때 지금까지 어떤 짓들을 해왔냐면, 그래서 입력 트랜스를 뜯었더니, 거기 다른, 달려있는 스펙이 아까처럼 155인데, 이게 한 10. 뭐 15kΩ입니다. 트랜스 스펙이 1차 155옴, 2차 15kΩ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요거를 갖고 여기도 표시할 때 155옴 딱 써버려. 보통. 그래서 뭐 18B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해보면 뭐 한 몇 옴이더라? 20몇 옴인가? 25옴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계속 계산해보면 한 뭐 25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써버린다. 그래서 저 표시를 나는 솔직히 이 양반이 트랜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 모르지만
뭘 때문에 저렇게 20으로 썼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여기에요. 앙트레 ET100이라는 스카트레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30, 4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뭔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또 네. 승합 트랜스 뒤쪽이 네. 승압 네. 승합 트랜스 뒤쪽이 뭐가 있잖아 이게 포인트가 있잖아. 이게 47km의 그 입력 인터스를 갖고 있다. 요걸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돼. 요걸 기준으로 해봤더니 이 트랜스가 이건데 이 15km 쪽이가 47km 걸려버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더라 하는 걸로 잡으면 요게 떨어져서 뭐 몇 옴이다. 원래는 이게 이게 지금 150이다, 30이다, 40이다 하는 거를 트랜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요 47km 기준으로 요게 얼마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승합 트랜스를 만들어 온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라든가 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갖고 트랜스 자체의 스펙을 이야기했단 말이지. 트랜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 어떤 트랜스들은 그 앞에 써놨잖아. 몇 옴인데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 이게 얘는 1kHz 뭐 어떤 그 뭐 값을 얼마나 줬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온다. 지금 그 값이 1차 임피던스예요, 2차 임피던스. 요게 1차. 그렇지. 2차. 그거 2차. 네. 근데 지금 자꾸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네. 승합 트랜스의 승합비 계산을 뭘로 하냐고, 그러니까. 승합비 계산은 이거 나누기 이거 해가지고 루트 씌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오늘 다 이야기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아니, 지금 그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한 게 아니고, 요거를 이해를 그렇게 잘 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좋은데? 수준을 따지면 안 돼. 왜냐하면 MC를 쓰는 데서 다들 이걸 모르고 해왔단 말이야. 모르고 해왔기 때문에 MC를 쓰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듣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기본적으로 내가 승합 트랜스도 어떻게 선택할지 아는데 승합 트랜스라고 만들어 파는 사람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그냥 트랜스 스펙을 갖고 내가 써놓은 트랜스가 뭐 이게 몇 옴인데 몇 옴짜리니까 그건 몇 옴이라고 써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아까 그 말대로 하면 거의 여기 25매는 그 카트리지 내부 저항이 거의 뭐 5옴 이상 넘는 걸 안 쓰는 게 오히려 소리가 좋겠네. 그렇죠. 뭐 25옴이면 많이 써야 한 6, 7옴 정도. 그렇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25, 40옴 써는 거는 제가 볼 때는 1차 나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 제가 요쪽에 여기 30, 40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저기 뭐야 얘기하신 거 1차 받는 쪽 받는 그 옴 같은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디 써 있는 거? 어디 써 옴이란 게 여기 30, 40. 그 결론을 내 이거는 내 반을 내부 임피던스에 맞춰서 선택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1옴이면 거의 1옴 수준에 맞춰 쓰라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신 거는 자 SPU 같은 경우는 1옴에서 6옴이라면서요. 대충. 네, 1옴에서 6옴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1옴은 1대1 그러니까 1차 임피던스가 1옴 정도 되는 거거나 2옴 정도 되는 거서도 문제가 없다. 그렇지. 그렇다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1차 임피던스네 이게. 그 1차 임피던스지. 이게 뭐 25면 45면 이게 돌리면 100옴이라고 돼 있지만 그 값들이 사실은 개념 없이 써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이야기가. 메이커들이. 메이커들조차도. 오케이 오케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승합 센서 아니고 헤드앰프 같은 경우도 저 임피던스 지원도 못하면서 지원한다고 다 써놔버린단 말이야. 아니 왜 그래요? 제가 이걸 왜 경론을 뜨냐면은 경론을 해야 해야지. 그 요 MC를 쓰는 사람들은 그 저기 뭐야 그 교수님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이 승합이라는 거는 그냥 평생을 가야 돼요 같이. 그럼. 예 이거는 얘기라니까 이게. 예 이거 이거는 안 한 이거는 뭔데 많은 사람들이 나 반을 샀는데 물어봐. 그 승합 테스트 못 써야 돼요?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 근데 되지. 더 그런 게 쉽게 아니 우리 돼. 일반적으로 웬만한 승합 트랜스가요 저렇게 이 임피던스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T2000 같은 거 아예 조정이 없잖아. 없지. 그래서 걔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승합비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맞아요. 승합비는. 네. 아니, 잠깐만. 있어. 어. 네.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 네. 1차 대 2차를 나눠가야 하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야. 네. 어, 어. 아니, 그 루트 씌우고 하는 사람은 없죠. 나는 그건.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우리 있잖아. 어떤 스펙도 보면 승합비가 정확히 써있는 트랜스도 별로 없어. 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건 1차 임피던스하고 2차 임피던스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어, 어, 네. 어.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 저 MC 바늘이 0.2mV인가? 그죠? MC요? 어, MC가 뭐 0.2 이하도 있고, 뭐, 그렇죠. 아니, 아니, 보통 한 0.2가 네, 기준이지. 0.2, 그렇죠. 그러니까, MM 기준이 2.5mV인가? 거의 뭐 4, 5mV 아니 4, 5mV 정도 그런데 0.34mV 그래 그러니까 보통 10배 이상이면은 mm 소리 나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10배 이상 10대 1 이상 되면 근데 볼을 아니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네, 갑자기 얘기하는 거기서 거. 디테일을 얘기하자 그러면 그건 교장 선생님이 얘기해야 되고 네. 내가 얘기해 줄게 저 아까 그 저 뭐지? 그 벤치마이크를 몇 볼트라고 했지? 주보, 주보. 0.34. 0.34mV잖아. 네. 그런데 우리가 저기 포노단에, 네. 포노단 mm 끼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저항은 47kΩ이지만 대부분 mm 바늘이 2.5mV야. 2.5mV.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10배 이상 되잖아. 10배 정도면 딱 되잖아. 네. 10배. 그러니까 알았어. 야! 안 들어보니까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배수가 20배 이상 되고 30배가 되면, 주파수 대역이 포화감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20배 정도에서, 되도록이면 뭐 안정을 해서 써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그 얘기. 그러니까, 요 얘기. 자네가, 자네가 지금까지 이 승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잘못 받아들여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우리가 승합 트랜스를 선택할 때 있어서 그러면 내부 로딩 임피던스. 그게 로딩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입니까? 아니, 로딩 임피던스는 내부 임피던스를 받아줄 수 있는 임피던스 안 되지. 그러면 내부 임피던스 인터널 임피던스 임피던스가 그러면 1옴에서 6옴이다 그러면은 1차 저항값을 승합 트랜스 1차 저항값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승합을 1차와 2차의 비율만 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고 뭐 인력 임피던스가 얼마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몇 배 정도 한 3배나 5배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 정도에서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트랜스라는 거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트랜스는 이게 미러링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 보통 오늘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해. 얘가 155인데 1차 155인데 2차 1.5kg 뭐 아니면 15kg 뭐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떤 전압 전류를 어떻게 흘려주고 1kHz의 그 주파수를 줬을 때 요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그 미러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2차 쪽에다가 47%라는 저항을 딱 달아버렸어 트랜스에서 이게 저항이 47%라는 거 그러면 여기가 원래 그 스펙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거 스펙일 뿐이에요 스펙 이거는 1kHz 전압전류 얼마 이게 있을 때 요거로 달아난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일은 주파수가 높아져 버리면 이가 말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걸어주는 요 카드지가 여기서 걸릴 거 아니에요 카드지가 안에 코일이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요 내부 임피던스가 얼마일 때 요 임피던스가 얼마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임피던스를 보통 사람들이 그 이 스펙에 따라서 155입니다 15입니다 뭐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15kg였는데 47kg의 저항이 걸려버리면 이 값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값이. 요게 얘 값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는다고 미러링 기능이 돼. 요 기능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요게 나오는 값을 가지고 요게 뭐
정말 25음이 나오거나 45음이 나오거나 100음이 나오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게, 특히나 했던 게 보면 요 값을 갖고 그냥 요 스펙 값을 갖고 적어본다. 얘기합시다. 근데 로딩 임피던스하고 아까 그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정리해요. 이거 3일 4일로 가더라도 정리돼야 돼요. 아 지금 로딩 임피던스 얘기가 아직도 안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로딩 임피던스에서 가장 짐이다 부하다 하는 게 이거 이해 잘하셔야 돼요. 여기가 1옴이 되냐 2옴이 되냐 하는 것이 바로 와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고 싶은데 나 그러니까 사람의 또 취향이 붙어 버린다. 나는 1옴짜리도 1옴을 걸었더니 너무 뻑뻑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좀 3옴 가야 돼. 그러면 바늘 스펙은 인터널 임피던스지. 인터널은 보통 카드지 회사에서 이거는 이 정도 되니까 리커먼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커먼드. 저기 저 추천. 아니 저, 그러니까 로딩 임피던스가 그럼 리커맨드 임피던스요? 여기 매뉴얼을 주로 매뉴얼 바늘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 자스민 모노인데요. 거기 보면 거기 뭐 나와 있죠? 인터널 임피던스 15음짜리. 네, 15음짜리. 아웃폰 레벨 0.5mV. 네.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이제 20에서 35kg. 네. 그리고 여기 있잖아, 리커먼디드 로딩. 그렇죠, 로딩.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섯 배를 잡았잖아. 내부가 15음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부가 15음이니까 다섯 배를 잡아갖고 추천하는 로딩 값은 55음을 줘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1차에서 55음 저기 뭐야 그 승합 트랜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거기 몇 배 튀겨야 돼 그러면? 몇 배 튀기고 하는 것은 그건 그 다음 문제지. 그건 승합 트랜스 중요한 거 아니에요? 40kg. 네. 나누기. 아이고 50. 네. 그러면 저 주번 저기 뭐 아니 그렇게만 써도 안 되죠. 몇 배짜리 따로 있지.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거예요. 맞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비율이 150대 이게 10배밖에 안 된다고. 이게 10배인가? 10배지. 100배인데 100배니까 10배 튀긴 거야. 네, 10배 승합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47kg가 아니고 한 10배 정도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뭐 출력은 50에다가 그렇죠. 뭐 그 출력에 곱하기 10배 정도, 0.5 곱하기 10배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네. MC를 쓰는 것은 요만큼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없죠.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밖에 안 돼. 지금 그러면 매뉴얼마다 다 틀려요. 리커멘디드 임피던스가 있고 로딩 임피던스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기 나름인데 반응 차이 리커멘디드가 로딩 임피던스를 몇 이상으로 추천한다. 55 이상이라고 써 있네. 맞죠? 일단 15배잖아. 로딩 임피던스를 이게 이게 이거 벤치인데 여기도 임피던스가 38옴이에요. 주머니까지 나와. 맞죠? 38옴인데 400 이상으로 레코멘드 한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10배 이상 올려서 써라. 1차가 로딩입니다. 로딩. 읽어주는 거, 로딩. 맞죠? 100옴이라고 돼 있네, 100옴. 아니, 저도 잘 모르는데, 저랑 비슷하게 모르는. 아니, 근데 그거 모를. 아,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유, 이게 제일 뭐 어차피 단론으로 됐으니까. 네. 이게, 아,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해.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이거는 핵심이야, 핵심. 여기 학생들이요. 네. 요거까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 바늘에. 덕분에 그래. 바늘에. 아니, 이거 모르면은. 아니, 뭘 모른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기 학생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했냐면은, 바늘에 고유의 저항이 있다. 네. 예를 들면 벤치 같은 건 지금 38. 맞아요. 그게 인터널 임피던스. 그렇죠. 인터널 레지스턴스 임피던스. 거기에 추천, 레코멘드 로딩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10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벤치는 10배. 400 이상으로 써라. 그걸 알겠는데, 이제, 아, 그렇게 자체 저항이 있고, 로딩이 얼마 있고, 그것까지는 여기 다 지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있는지, 왜 그 정도로 추천을 하는지, 그러면은, 로딩에서 400으로 읽었다 그러면 나갈 때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변환돼서 뭐 나가는지 요거가 좀 더 궁금한 것 같아. 이제는 있다는 건 안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로딩은 딴 거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뻑뻑하게 음악에 음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나오느냐, 너무 칠렁거리고 나오느냐, 그 차이를 맞춰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칠렁거리지 않고 우리가 차에도 짐을 딱 실으라는 양만큼에서 한 70% 정도 실으면 차가 너무 부드러워지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짐이 없으면 달카당거리고 막 툭창툭거리고 조그만 혼박하기도 그렇고 하고. 그럼 아까 예를 들면 짐 실는 짐이 38인데 네. 400 이상으로 줘라는 거는 짐 실을 수 있는 양을 크게 해줘라. 아니. 그래 가볍게 실으라는 얘기잖아. 내 차의 크기를 네, 크게 해라. 큰 걸로. 그러니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짐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니까. 그렇죠. 그 얘기. 네. 아, 그 얘기를 써야지. 근데 너무 뻣뻣하게 네. 짐을 너무 많이 실어버리면 고역도 좀 이게 살포당게 살살 이런 것도 없어져버리고. 그 로딩 미터스를 크게 줄수록. 소리는 더 섬세해지는데 좀 날릴 수도 있고 날린다. 예, 네. 작게 하면은 너무 뻑뻑하게 난다.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라일라 헬리콘인데요. 네. 이거 로드 임피턴스가 그 몇입니까? 인터널 임피턴스예요. 인터널 말고 그거 말고 뭐 레코멘디드. 아 만약에 레코멘디드. 뭐 여기 뭐야? 레코멘디드 로딩 임피던스라고 써 있잖아. 네, 그거 그게 있어요. 로딩 임피던스라고.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인터널 임피던스의 시범이잖아요. 100옴. 어, 시범이야? 무슨 시범이야? 아 얘는 시범이야. 아 시범이구나. 그러면은 자 이게 인터널 임피던스는 이거 5옴이잖아요. 어쩜 5옴? 다른 분 다 이게 5옴이고. 그런데 요거는 레코멘디드 로드가 50옴이잖아요. 아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이해해야 돼.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해야 돼. 잠시만요. 여기 학생들 중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잠깐만 해보세요. 아니, 왜 그래? 이게 내가 굉장히 있으신 오늘 내가 이를 달고 왔거든. 야, 스냅 트랜스를 몇 배짜리, 난 배스만 생각하고 왔어. 그러니까. 계속, 맞아. 계속. 1차 옴 이거 난 몰라. 이거 맨날 배스는 중요해. 까나무냐. 지금까지 MC를 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 16배짜리 써라, 뭐. 여기서 이 강의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승합 트랜스 개념을, 이게 뻥튀기로 보지 말고, 배율을 중요시키지 말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했잖아. 이거는 전류를 전압으로 컨버팅 하는 거다. 그런 얘기 승압이다, 그거 아니고, 전류 투 전압 컨버터가 승압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 얘기했어. 근데 컨버팅을 한다고 해더라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전압을 전류로 컨버팅하는 게 왜 필요한지도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싸리 배수로 설명하는 게 낫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야 그 몇 배짜리 승합 트랜스 써야 돼? 아 사실이잖아요. 자 저기 조 박사님 안 그래요? 먹골배 스타일로. 가만히 멀뚱멀뚱 웃지 말고 뭐 좀 한마디 해봐요. 맞아. 디에고 형만이 맞아. 그럼 안 쓰죠. 에? 아니 그럼 뭐 연료. 야 SPU는 저출력이라서 그거 승합을 많이 시켜야 돼. 맨날 그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의 MC를 쓰는 사람들의 맞지 않는 생각들이었다는 뜻이야. 그게 이제는 바꿔라고 지금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그것 갖고 이 승합에 대한 개념은 비율도 중요하다. 하지만 입력 임피던스라는 것도 매칭 입력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것도